지난 15일 1호선 화서역 남자 화장실 문에서 발견된 협박문입니다. 지하철 환경미화원이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치우자 해당 업체가 앙심을 품고 협박문을 붙인 겁니다. 찢어진 협박문을 자세히 보면 하청 노동자들 주제에 광고물에 손대면 찾아가겠다, 한 달 일해서 얼마 버냐 등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이 담겨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로 인해 난감한 상황은 다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을 직접 돌면서 발견한 각종 불법 광고물들입니다. 이런 광고물들은 정식 광고판이 있음에도 그 위에 버젓이 붙여놓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혹시 몇 장 정도? 수도 없어요, 그냥. 그걸 어떻게 씌워보지도 못해요, 막. 불편하죠. 남자들 소변 보는데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려면은. 반복된 제거에 꼼수를 부리는 불법 광고물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자는 문구가 있어 언뜻 보면 역과 협의하에 붙인 것으로 보이지만 엄연한 불법 광고물입니다. 사실 역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붙이신 건지 좀 궁금해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마 아는 동생이 아마 거기 가다 붙였나 본데. 붙이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개 붙였을 거예요. 잘 몰라요. 저희가 같이 다 제거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부착된 광고물의 대부분은 철도경찰이 승객의 신고를 받아서 제거하거나 불시 순찰을 돌며 떼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물이 어디에 붙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라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처벌 제3조 9항의 광고물 무단 부착입니다. 특선은 광고물 무단 부착에서 범칙금 5만 원이고요. 철도안전법이기 때문에 철도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궤도를 하는 거죠. 같은 전단지라도 역사 내에 붙이면 5만 원을 내야 하지만 열차 안에 붙이면 훈방 조치로 끝나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부착물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소변기가 막히는 원인이 되고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놓고 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메트로환경 직원 또 보안관들을 통해서 수시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역사의 쾌적함뿐만 아니라 청소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